오늘 알아볼 것은 중국은 도대체 왜? 입니다. 국가마저 밉이 되어버리는 시대, 전세계급 광역 어그로를 끌며 급부상하는 나라가 있죠.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더라. 인터넷에서의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중국과 관련된 밈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동북 공정 사태, BTS 수상 소감 억까 사건, 환불 원정대 마오 발언 개 사건, 블랙핑크 판다 접촉 개혁지 생떼 등등 요즘 들어 서쪽 양반들 억을 제대로 잡수고 계시죠. 한한령 이후로 급격하게 대두되었던 반중 감정의 부채질로 모자랐는지 기름을 부어버리고 계십니다들. 이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털고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본 각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인벤, 우떼, 덕후, 펜코, 루리에, DC, 여초카페, 클리아, 뽐뿌, 일베, 엠팍 등등 허구한 날 서로 물어뜯던 커뮤니티가 남녀노소 좌우 가릴 것 없이 대통합을 이루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중국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호는 크게 줄고 적대는 크게 늘고 역시 대일국답게 뭐든 크게 크게 해드시죠.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은 코로나, 그리고 이전에 미세먼지와 한한령 등의 국제적 이슈겠지만 이건 너무 시사 이슈니까 쫙 언론사 가서들 찾아보시고, 제 채널은 또 인터넷 썰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상에서의 중국을 키워드 단위로 하나하나 찢어서 그들에 대한 국내외의 시선을 알아봅시다. 일단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돌릴게요. 이때도 우리가 중국을 싫어했나요? 아, 그럼 당연하지. 이웃나라끼리 사이가 어떻게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압도적인 탱킹으로 그들에게 모든 어그로가 쏠려 당시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60 언저리로 평균 이상이었죠. 이때의 중국에게서 키워드를 뽑아볼까요? 첫 번째, 기행. 당시의 중국은 뭐랄까 좀 동네 모자란 친구의 느낌이었습니다. 2000년대 엽기 열풍이 한창이던 그 당시 땅덩이도 넓고 머릿수도 압도적인 중국은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이 터지는 세계 최대의 엽사 생산국이었습니다. 이런 중국발 엽사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대륙 시리즈. 2000년대에 높은 인기를 끈 밈이죠. 대륙의 흔한 유턴, 다리, 매운탕, 먹튀 방지 등등 많은 엽사들이 버디의 홈피와 싸이월드를 풍요롭게 메꿨죠. 땡땡의 흔한 이란 표현이 정착되어 노래 제목으로도 나왔고, 심지어 아직도 고품질의 중국 제품은 대륙의 실수라고 부를 정도죠. 당시 밈의 인기가 좀 실감 나시려나 모르겠네. 엥? 제품이 어땠는데요? 다음 키워드로 답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음 이란 말 자체가 일주일 버티면 용한 거다 의 대체제였던 시절이었죠. 북한에서도 고른다니까. 왜 그랬냐면요, 먼저 품질의 문제, 아파트가 선체로 뒤진다거나 농약을 음용하고도 가짜라 살았다거나, 음식은 뭐 시멘트 호두, 타이어 버블티, 벽돌김치, 발광고기 등 연금술이 따로 없었죠. 이와 관련된 해외의 밈이 메이드 인 차이나 vs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의 과학력은 세계 제1이라는 이미지를 합쳐 독일제 초콜릿과 중국산 카리나, 야 이거 유리가 중국제냐 파리가 독일제냐? 와 같이 써먹은 드립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은 사실 한국에서 만듭니다. 아, 그래서 라벨이 제품보다 오래가는구나. 다음은 짝퉁, 디아, 옵지, 하스, 롤, 던파, 배그, 매식, 포켓몬고 등 게임 쪽은 개판난 지 오래고요. 참일슬, 에이패드, 굿제, 피자허, 돌체인, 바나나, 스타벅스 등 단순히 베끼는 걸 넘어 이 괴랄한 네이밍 센스로 화제가 되어 전 세계에서 유머 자료로 쓰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폭발, 누가 화약 발명국 아니랄까봐 의자 터져, 사발면 터져, 동전 터져, 수박 터져, 주스 터져, 담배 터져. 뭐야, 터질 듯한 가슴. 그런데 짜잔, 진짜 터졌습니다. 딱 하나 안 터진 게 있다면 수류탄. 화도 안 터져서 25년간 호두 까는 데 썼답니다. 일본에서 자이나보감 이란 이름으로 폭발한 물건 리스트를 모아두기도 했을 만큼 중국은 항상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이렇듯 과거의 중국은 우스꽝스러운 이미지가 더욱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계를 돌려 현재로 돌아와 보자고요. 지금의 중국은 어떤가요? 키워드를 3개만 뽑자면 문화침탈, 검열, 그리고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진짜 개X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타겟 미세 조정하고 들어갈게요. 중국 당이 아무리 무섭다고 설마 14억 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일까? 당연히 멀쩡하고 정상적인 중국인들도 존재합니다만 그 반대도 당연히 있죠. 넷상에서 여론을 조작하려 드는 당 소속 댓글 부대, 일명 우마오당, 그리고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절여져 왜곡된 중뽕으로 가득 찬 현재의 청년 세대, 일명 분청이 바로 그들입니다. 얘네가 뭘 했냐고요? 16년 마리텔에서 쯔위가 대만 국기 흔들어 다고 중국은 하나뿐이네 라며 개X를 떨어서 양안 갈등이 급격히 불거졌고, 후에는 쯔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전세계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과 영상 마음 아파서 못 보는 원스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올해 8월에 이효리가 환불 원정대의 활동명을 글로벌하게 마오로 짓는 거 어떠냐 하니, 지금 마오쩌둥을 비하하는 거니 하며 인스타그램에 16만 악플을 달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오가 뭐요? 그럼 아사다 마오라 마오카이든 ᄉ 틀린 이름이야? 뭐 유시진은 괜찮고? 그리고
현안력이라면서 놀면보안이는 어떻게 받고 또 누구들 당해서 인스타를 막았을 텐데 댓글은 또 어떻게 단 건데. 결국 이효리는 이 사건 이후로 인스타를 닫고 놀면모하니에선 해당 부분을 드러냈죠. 며칠 전에 웹 예능에서 블랙핑크가 판다와 접촉했는데 이를 두고 중국의 국보인 판다를 맨손으로 만지다니 미친 거 아니지? 라며 개판을 해냈습니다. 위생 철저하게 하고 사육사까지 대동했는데도 트집을 잡아낸 거죠. 아니 근데 니들은 뭐하냐? 이건 맨소리 아니야? 뭐 씨, 할로윈 장난감이야? 아, 내로남불도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웹 예능 또한 무기한 유보하기로 결정되었죠. 마지막으로 BTS가 한미 우호 증진 기여상 벤플리트상의 수상 소감으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다. 한미가 겪은 고난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라고 하자 왜 중국의 위대한 선열들의 희생을 쏙 빼고 얘기하니? 라며 개X를 했죠. 왜 이렇게 낄바를 못하지? 그리고 얘네가 진짜 도와준 애들이면 몰라. 역사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종전 직전에 쏟아져 나온 중공군 때문에 전쟁이 3년은 더 길어진 거.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 희생을 기억하라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100년도 채 안 된 역사를 이렇게 뒤집으려 들다니. 당시 중공군의 총사령관 팽덕회는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개차반 취급을 해놓고 이제 와서 미국으로부터 조선을 구원한 전쟁 항미 원조? 연병도 이런 연병이 없지만 어차피 차이나먼이랑 대가리수로 밀어붙이면서 아 몰라 배째 하면 다 해결되니까 이번에도 들어놓고 본 거겠죠. 근데 이를 어째? 상대는 주모담당일진 방탄소년단이거든. BTS가 광고 모델인 삼성, 현대, 필라 광고 내리고 SNS로도 개 했지만 머리수로 전혀 안 밀리는 전세계 아미들이 이를 두고 볼 리가 없었겠죠. 이번에야말로 뒤지게 두드려 맞고 전세계 언론에게 조롱당하니까 이틀도 못 가 꼬랑지를 말고 글삭튀하는 졸렬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행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한 사실이죠. 자, 우마우당과 분총의 트롤링은 다다음 파트에서 마저 이어집니다. 일단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죠. 구글, 페북,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넷플릭스, 트위치, 사클, 이들의 공통점을 두 개만 말하자면 하나,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사이트이다. 둘, 중국에선 차단됐다. 중국의 검열은 유명하죠. 황금방패 혹은 GFW라고 하여 자국민을 인터넷 세상에서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기에 중국의 검열은 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관련 사건 두 개만 볼까요? 먼저 밴드인 차이나, 강도 높은 블랙 코미디를 구사하는 만화 사우스파크, 19년 10월 2일에 중국을 대차게 까는 에피소드가 방영됩니다. 차이나 머디에 마탱이가 간 디즈니 비판하는가 하면 달라이 라마, 자유국가, 곰돌이 푸 등이 검열받는 것을 콕 집어 놀려먹죠. 그리고 자유에 대한 신념을 굽혀야 중국의 따뜻한 젖꼭지를 빠는 법이지 라는 희대의 드립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뿔난 중국에서 단 하룻밤 만에 사우스파크의 모든 데이터를 말소시켜버리죠. 하지만 사우스파크도 역시 상품이었던 걸까요? 이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을 게시합니다. NBA처럼 우리도 중국의 검열을 환영합니다. 민주주의나 자유보다 역시 돈이 최고죠. 시진핑은 곰돌이 푸라 한계도 한다. 맞습니다. 중국 공산당 만세! 이제 우리 괜찮은 거지? 사우스파크의 노빠꾸 돌지는 큰 파란을 일으켰고 에피소드의 제목이었던 밴드인 차이나는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거대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차용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는 것. 다음은 사이버 천안문 사태입니다. 2019년 2월 레딧은 중국 기업 텐센트에게 지분을 일부 매각했는데요. 중국의 검열이 미모로까지 자리 잡은 해외에서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었습니다. 광복 레딧 시대 혁명! 해서 곰돌이 푸와 탱크맨 사진이 레딧을 뒤덮었죠. 탱크맨, 천안문 항쟁 당시 전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이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레딧이 많은 돈을 투자받은 이 상황에 나는 새로운 지배자들이 오기 전에 이 탱크맨 사진을 올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이 사진은 2019년 레딧에서 가장 많은 추천수를 기록했고 중국 검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사건으로 남았죠. 역사를 왜곡시켜 고구려와 발해가 마치 중국의 역사인 양 구라빵 까는 정치적 역사 사업. 이를 동북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제는 백제랑 고려까지 편입시키려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를 욕할 때 가오리방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고려는 우리 역사야 이 고려놈아. 뭐 어쩌자고. 아무튼 이 의미를 그대로 쥐고 최근에는 한복 동북공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한복을 중국의 전통복으로 날치기 해오려는 시도를 일컫는 말이죠. 그 발화점이 되었던 샤이닝 니키 한복 사태. 워낙 유명하니 압축해서 털어볼게요. 자자 한국 서버 런칭 기념으로 한복 출시합니다. 아니 그게 왜 한국 거냐? 이거 너면은 중국의 옷 한푸이다. 지랄도.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처신 잘하라고.
Several days later. 게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당신들의 중국에 대한 모욕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합니다. 해석하면 저는 신비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런칭 9일 만에 게임이 내려가버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 한복 동북 공정 사태는 공방전으로 번집니다. 한국에선 한복 챌린지, 중국에선 한푸 챌린지 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말이죠. 그 와중에 역시 해학의 민족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진과 함께 한복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한푸 도전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중국인들의 열망을 느꼈다. 너희들의 용기를 지지한다. 라며 역으로 되바라치고 있네요. 자, 중국의 문화 날강도 짓은 한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리랑, 부채춤, 판소리 등 다 지들 거라며 담비 짝사리기 후려갈기는 생떼를 부리고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기모노, 아오자이, 바티기에 이어 요즘엔 영어도 중국어의 사투리라는 망언을 일삼고 있죠.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진 문화적 컴플렉스가 원인이란 설명이 있습니다. 문화 대혁명으로 몇천 년의 장황한 역사를 지들 손으로 다 때려 부셨죠. 미국보다 문화가 부실한 3000살짜리 신생 국가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는 얼마나 탐스러워 보였을까요? 안 그래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데 지들 떡은 지들이 바닥에 팽개치고 발로 뭉개놨으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차이나머니와 대가리수만 믿고 뺑! 하면 뭐든 해결됐는데 그들이 소국이라고 생각하던 나라의 일개 아이돌 그룹 하나에게 꼬랑지를 말아야 했을 때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의 위력을 그리고 그에 대한 열등감이 피부로 와닿았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양불고 한복을 비롯한 남의 나라 문화에 매달리는 것이겠죠. 우리 쥐들이 부셔놓고 왜 우리한테 ᄉ이야? 자, 여기까지 중국은 도대체 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중립기호봉 다 뽑혔겠지만 그래도 외양간이라도 고치고 끝내죠. 앞서 말했듯 일련의 사태들은 우마오당과 분청들 그리고 기형적인 중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물입니다. 무작정 중국의 모든 것을 혐오하지 말고 분별력 있는 비판이 이어지길 바라며 또 그들을 까내리기보단 우리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뻗어나가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보죠.